예불의 왕 잘생겨서 구박받는 청년 아니 잘생긴 대머리 총각 아니 총각은 아니고 잘생겨서 구박받는 대머리 청년입니다. 네, 오늘은 조용필님의 그 겨울의 찻집을 아마추어 중급 수준에 맞춰서 한번 해설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될 것은요, 음을 어택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어택을 딱 하면 음이 딱 발생과 동시에 싹 진행을 하다가 싹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억지로 줄인다 하든지 이러면 안 되겠어요. 제가 정상적인 롱톤은 라고 하면은 제가 아니고 모두가 해야 될 가요나 뭐 이런 팝 연주에서 해야 될 딱 하다가 싹 사라지는 소리를 내려면은 이래야 되는데 뒤쪽을 이렇게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보통 초심자들이 예 입으로 이렇게 물어가지고 음정이 흔들리면서 싹 올라가는 모양을 만들고 있어요. 이거를 가장 경계해야 되죠. 롱톤만 하면 이 연습이 안 됩니다. 꼭 다이나믹 연습을 하세요. 바람 자 아주 여리게부터 크게 작게 자 이게 음정이 어웅 하지 않게 크기만 바뀌게 연습하셔야 돼요. 요거는 오프닝과 호흡량의 상관관계니까 숙지하시고요. 어쨌든 음을 바르게 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근데 아까 전에 정확하게 불면 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 정확하게 불고 롱톤으로 불면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불면 아무렇게 잘 불어도 보통 일반인들 귀에는 잘 부른다는 느낌보다 지루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8분음 표가 많은 7080 세대에 발라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곡들은 정리를 잘 해야겠죠. 밀고 당기고 당기고 밀고 밀고 당기고 레이업 레이백 레이업은 아니네. 레이백 싱코페이션 이걸 잘 해야 되는데요. 음악이라는 게 발생하는 게 소리에서 발생하고 언어에서 발생하고 그런 다음에 노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순서를 잘 지키자면은 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 이게 한 덩어리죠. 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 이게 한 덩어리인데 또 음악에 연관을 해야 되니까 바람 속으로 할 수도 있고 또 팝적으로 좀 더 세련하게 되게 하려면 투포 통행처럼 바람 속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모든 게 음악에 예외가 있고 연주자의 몫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 이렇게 하는데 이 긴 음들을 정리를 하고 또 음절 바람이면은 요 발을 조금 더 짧고 람을 길게 하고 그 뒤에를 비우기 위해서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해결했어요. 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 자, 요 싱코페이션 해놨죠. 강박이 여기예요. 자, 요걸 더 맛있게 하려면은 더 땡기면은 써요 하면 그렇죠. 가서요 이렇게 하면 맛이 안 나는데 싱코페이션을 이용해서 디스코 리듬에서도 이런 걸 많이 썼죠. 그렇죠? 이렇게 될 경우 감칠맛이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바람 한 것도 이런 느낌이 나겠죠. 그렇죠? 싱코페이션을 그러니까 강박을 뒤에 딱 주면은 싱코페이션화 되고 투포 통잉화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사도 잘 적용하고 서양 음악적인 그런 것도 살리고 이러려면은 자
가끔씩 스쿱을 썼어요. 여기 아이고 왜 올라 라시 사이드 키를 써서 이 도를 자 이렇게 하나 하고 이렇게 불었습니다. 그리고 가서요 할 때 가슬 롱톤을 하시면은 이 어가 소리 굵은 소리가 나서 그 감칠맛을 죽여요. 그렇게 가 죽이는 듯 하면서 솔시 이 솔을 시에 탁 갖다 붙이면서 등을 여기다 갖다 줘야지 되겠죠. 자 디다 텅잉이 가장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죠? 재즈 텅잉과 같은 맥락이죠. 그죠? 대부분 이렇게 많이 불어요. 이걸 강박을 해버리면은 뒤에 정확한 텅잉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비브라토는 음정을 위아래로 고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똑같이 해야 됩니다. 자, 이른 아침에 그 찻집 이것도 이른 런에 여기 런을 약간 길게 하려면은 요점에서 불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뒷박이 강해지면서 그렇죠? 이른 아침에 이러면 한국말처럼 들으니까 그것도 괜찮겠죠. 이른 아침에 이것도 좋긴 하지만 이러면 더 한국 노래 같죠, 그렇죠? 이게 콩나물 있는 데라고 투포만 쓰면 이러니까 가사 전달이 조금 약하고 이거를 그냥 미플랫은 약하게 차세 내추럴 미는 약간 길게 해서 밀어서 불고요. 약간 길게 불어가지고 이놈을 흰 박자가 정박에 떨어지지 않게 약간 밀어서 불어줍니다. 느긋한 느낌이 나게. 자, 비브라토도 이거 아닙니다. 꼭 올라가기부터 하고 있어요. 올라갔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듯 해야지 위아래 고르게 비브라토가 되겠죠. 마른 꽃 걸린 창가에 앉아. 자, 이거는 불기가 편하네요. 자, 16번 음표가 두 개 이상 있으면 크기가 다 다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마른 꽃이네. 마른 꽃, 짧은 거와 뒤 오른쪽에 긴 음이 한 덩어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걸린 8분 음표 두 개와 요거 한 덩어리에 그리고 요렇게 한 덩어리에 요렇게 한 덩어리에 음악적으로는 그렇게가 한 덩어리에요. 뭐 한박 이게 한 덩어리가 아니고 마른 꽃 걸린 창가에 앉아 외로움을 마까지가 한 덩어리 셔요가 한 덩어리에요. 짧은 거 더하기 긴 거가 한 덩어리에요. 서양 음악은 약박의 음악 이게 마른 꽃 다음에 약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꽃을 이게 아니고 여운이 생기게 솔파미도시라. 자, 우리가 평상시에 개명을 읽을 때도 이렇게 읽읍시다요. 미파솔파솔파미도시라. 덩어리가 딱 보이게 리듬감이 저절로 생기게 큰 그 멜로디가 없어도 리듬감이 지금
지금 마른 꽃 걸린 창가에 앉아 이거를 미로 그냥 같이 해봤어요. 그냥 크기가 리듬감이 절로 생기게. 여기는 한국말하고 묶여진 상태가 똑같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들리는 부분입니다. 그냥 약간씩만 마른 잎, 마른 잎이라 하셔도 되고 마른 꽃 이래 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겠네요. 그냥 제가 앞에 마에 쓰는 앞에를 강하게 하고 르는 걸리네 요거는 요거를 반대로 해야겠네. 마른 꽃 마른 꽃 걸린 이렇게 물어볼게요. 찍 빼면은 시가 안 작아져요. 에 앉아요. 이렇게 부르겠죠. 외로움을 막 투포를 좀 적용한 그런 게 되게 외로움을 이러면 어디가 모르게 군가처럼 돼버려. 근데 솔 줄어들면서 음정을 약간 떨어뜨려서 파를 내고요. 요거를 약간 밀어서 요 미가 여기서 나게 불어주죠. 자, 클라이막스로 가는 부분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여기서 스케일대로 미파솔 이 한 박을 남겨두고 그렇죠. 하나 미 둘 셋 줄어들고 넷에서 미파솔 라라라 시도. 자 여기서는 강박을 1박 4박에 넣어봅시다. 강박을 뭐 여기저기 한번 넣어보는 거죠. 강박을 넣으면 약간 길게 들리죠. 그죠? 자, 이렇고요. 자, 근데 강하게 불고 있어요. 근데 시 낼 때 사이드 시를 내서 음이 이러면서 음이 끌려가서 게 불면서 텅잉 역할을 대신해요. 텅잉을 안 하고 세련되게 느껴지겠죠? 뭐부터 시작하네. 아, 미. 사랑 때문에 사랑 랑에다가 약간 뭐라 강박을 줬어요. 사랑 때문에 이러면 촌스러워져요. 어딘가 모르게 노래는 뭐 한국말이기 때문에 표시가 덜 나는데 가능하면 뒷박에다가 강박을 주는 게 듣기가 자연스럽게 디다 느낌이 나서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사랑 때문에 문에 할 때 악기를 살짝 들면은 입이 물 피스를 물어서 소리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뿜 때문에 이렇게 나죠. 자 홀로 지세 날 때 스쿱도 좀 넣고 강하지 않게 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사가 없으면 텅잉을 안 해요. 라소 자 흰박이 정박에 걸리지 않게 약간 밀어서 분다 그랬어요. 뜨거운 이름 가슴에 두면 자 팔부름표가 여러 개 있으면은
느낌을 다 다르게 뜨거운 해서 3박에다가 가사가 그렇게 되니까 약간 긴 거를 주고요. 그죠? 가슴에 두면 똑같은 느낌이 나니까 다르니까 조금 느낌이 덜 좋으니까 2박 4박에 약간 느낌을 줍니다. 자, 뜨거운 이름 자 여기서 운에서 끊고 가슴에 끊고 두에 끊고 이래서 끊는 게 아니죠. 약간 길게 해서 트닝을 더 해서 약간 긴 느낌이 나게 정리하는 느낌이 나죠. 다시 한번 들어보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걸 마음대로 해도 돼요. 이래도 되고 뜨거운 이름 해도 뭐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어떤 게 가장 자연스러운지는 연주자가 택할 것이죠. 그렇죠? 왜 한숨이 나는 걸까? 왜 이런 경우 이쪽에 딸려가게 해서 왜한 할 수도 있고 왜한 정리할 수도 있고 이래요. 그렇게 왜 이렇게 혼자 나와 있는 약박은 뒷박에 강박에 끌려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되고 근데 이게 낮으면은 반대로 더 길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참고로 뒤에가 인원보다 약하면은 이거는 길어져야 돼요. 자. 예, 충분히 왜 실을 낸 거예요. 이러니까 투포 느낌이 확 나죠. 그죠? 왜 한숨이 나는 걸까? 그죠? 뭐야? 이렇게 하셔도 되고 웃고 있어도 다 가능하죠. 예, 연주자의 몫이에요. 이것도 이러면 가사에 충실한 거고 이라면은 두 번째 박을 해서 조금 유려한 선율이 되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대 나의 사람 그대 나의 사람아 이런 게 저강 그대 뒤에 게 길면서도 전체적으로 굵고 부드럽고 크게 하고 나의 사 이 부분은 높기 때문에 가늘고 애절하게 해주시면 감정이 살겠죠. 자, 이게 소리를 요래 줄이는 소리를 싹 가다가 싹 줄여야 되는데. 근데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자, 이럴 경우 비브라토 안 하고 이렇게 싹 만들기 어려운데 비브라토 하면 풀어주기 때문에 음이 올라가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표시가 덜 나죠. 그렇죠? 그래서요. 그대 나의 사랑아 뒤에가 요점 어디 갔나? 그림은 열로 치고 여기 밤이요? 아유 이때까지 안 나왔었네 그림이. 에헤 이런 어쨌든 그걸 보고 하시면 되겠네. 그대 나 사람아 사랑아 여기
왜 안 나와? 아, 여기. 여기까지 소리 나고 여기까지 줄어드는 요 사이에서 비브라토를 내야겠죠. 이렇게 되게. 예, 요 악보 중간에 안 옮겨놓고 해가지고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양해하시고 악보는 따로 올려야 되나요? 자, 예, 어쨌든간에 여기까지 씁니다. 예. 자, 한번 불어 놓을게요, 이것도.